여기 올 때마다 넌 느긋하게 차만 훌쩍이고 있구만. 나처럼 모두 안식에 절여져 있지. 도시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건 오직 인간뿐인 시대란다. 외곽에는 인간이 만든 괴물들, 그 너머에는 인지를 넘은 존재들이 태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. 득실득실하다고 들었지.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걸까? 인간으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걸까? 그 경계조차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? 당연히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거겠지. 비로소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란다. 그것이 에고이자 환상체라고 불리는 것들이지. 지금 그 현상은 뒤틀림이라 명명한 것 같구나. 에? 도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? 게다가 자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는데, 인간이라는 것이 대체 뭔데? 왜 본 모습이라는 것들은 죄다 나사빠진 모습이냐고. 글쎄, 무엇일까? 사람은 그저 동물계의 영장류일까? 인간을 무엇이라 생각하니? 뭐, 욕심덩어리?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본질을 꿰뚫는 법이구나. 그래서 뭔데? 네가 말한 대로란다. 욕망의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 아니겠니? 말장난이 나고 말이지.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. 너도 이미 알잖아. 머리의 조율자로서 알고 있는 걸 듣고 싶은 거구나. 도시의 비밀을 알고 싶은 게야. 왜 머리는 도시를 방관하며 고통이 들끓게 하냐고.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 왜 전혀 통제하지 않냐는 거겠지. 그래, 그래서 그 답은? 침묵할 뿐이란다. 아우, 진정하렴.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단다. 날 책으로 펼쳐내도 마찬가지야.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니까. 머리의 조율자였던 것은 늘 그런 법이지. 그래, 그래.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. 너에게서 뭔가 알아내려는 건 포기야. 시시하구나. 그래도 현명해. 여기 네 앞에 있는 건 조율자도 무엇도 아닌 그저 인간이었던 존재일 뿐이지. 그래도 난 널 곱게 볼 수 없어. 엔젤라도 분명 그럴 테지. 에퍼케, 날 있는 그대로 보렴나. 그 어떠한 판단조차 하지 말고 그동안 학습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를 보렴. 어떻게 인간이 쌓아온 경험을 제쳐놓고 그냥 지켜볼 수 있어? 나를 조율자로서가 아닌, 세피라로서가 아닌, 그저 나 자신으로 바라보면 된단다. 그저 내가 겪은 시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걸 몰랐다는 듯이 바라본다면 보이겠지. 인간은 도시에서 서로 얽히며 오랜 시간 퇴적해왔어. 그렇기에 혼탁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단다. 도시가 그렇지. 오직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거야. 네 말대로라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야? 같은 컵을 보더라도 서로 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? 너만의 눈으로 그 자체를 바라보렴. 그렇다면 보이겠지. 하지만 보였을 때 왜 보고자 했는지 잊게 될 거란다. 보려 했던 이유를 잊었기에 고통이며 비극이지. 하, 모든 사람마다 제멋대로 세상을 품을 거야.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도시에서 있을 수 없어. 그래, 그럼 저마다의 우주를 들여다보려무나.